교토 3그룹. 교는 교활할 꽃자 또는 꽤 많을 교자입니다.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파야 살아남는다. 이게 이 사마천의 사기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굴을 3개 파지 않으면 노후가 상당히 불안하게 돼요. 굴 하나는 정부가 파줍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호구지책이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모아놓은 이 어떤 자산 또는 어떤 자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공직에 오래 계셨다든가 또는 교직에 오래 계신 분은 그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무원 연금도 연금 개혁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교토 3굴이라는 게 영리한 토끼는 살아남으려면 굴을 3개 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굴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미 굴 2개는 파졌고 국가에서 하나 파고 있고 자녀들이 또 하나 파고 있을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파야 돼요. 그 굴이 애터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의 경주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세요. 왜 거북이 이겼냐? 그렇게 바로 이거예요. 거북은 절대 목표를 보고 뛰었어요. 거북은 여기를 보고 뛴 거야. 토끼가 쌩 지나갔는데 만약에 이 절대 목표를 보지 않으면 거북은 못 가요. 중도에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토끼는 뭘 보고 뛰었냐? 상대 목표. 다시 말하면 내가 거북보다 빠르다. 그것만 보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북보다 빠르니까 거북만 보니까 거북이 저기 늦게 와. 늦게 오니까 나는 잠자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요 절대 목표. 내가 3년 후에 스타마스터 되겠다. 그럼 요것만 보고 뛰세요. 옆에 사람이 빨리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가는 방향이.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 가면 목표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것은 논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당나귀론입니다. 14세기에 프랑스의 스콜라 철학자이자 신부님이신 비르당이라는 분이 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사결정, 인간의 의사결정의 모순을 지적하는 글에서 이걸 언급함으로써 비르당의 당나귀라는 이름이 붙었고 용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중에도 혹시 비르당의 당나귀가 있을지도 몰라요. 배고픈 당나귀가 배가 고파 가다가 건초를 발견했어. 이 맛있는 건초를 발견했는데 같은 거리에 건초가 또 하나 있어. 이 경우 어느 것을 먹을까 계속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굶어 죽었다 하는 게 비르당의 당나귀입니다. 논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선택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개가 현계간 차이가 난다면 인간은 의사결정하기가 쉽다. 이게. 그런데 거의 유사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이 경우에는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런 경우를 저는 봤어요. A라는 미인과 선호를 봤어. 아이고 괜찮아. B라는 미인과 선호를 봤어. 아이고 이것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가 영 그저 그러면 선택하면 되는데 똑같아. 그래서 A를 선택할까? 그런데 B가 아까워. B를 선택할까? 그럼 A가 아까워. 요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둘이 다 싫으니까 뭐가 없어. 요게 비리당의 당나귀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주관, 요 쿨헤드입니다. 주관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먹을 걸 놔두고 굶어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보니까 이쪽에 물이 있어. 물을 마실까 봤더니 이쪽에 빵이 있어. 빵 먼저 먹을까 물 먼저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굶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소크라테스의 사과.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사가밭으로 가자 그랬지. 사가밭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내가 저 끄트머리에 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오면서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좋고 잘 익은 사과 하나씩을 따가자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씩을 따가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좋다고. 소크라테스는 맨 끝에 지금 그 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좋고 잘 익은 거 따왔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지똥 씹은 얼굴이야. 보니까 형편없는 걸 따와서 전부 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좋은 사과가 있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맨 끝에 와서 안 익은 거 하나씩 이렇게. 이게 쿨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런 케이스 많죠. 우리나라 얼굴 반반한 여자 탤런트, 아나운서, 잘생기고 돈 있는 남자 탤런트들이 전부 나이를 보니까 40대인데 혼자 살아. 왜 그러겠어요? 선택의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악의 것을 선택합니다. 최악을 선택해요. 남자들은, 남자 탤런트들은 누구를 찾고 앉아있냐? 성춘향을 찾고 있는데 나중에 얻어 걸린 건 향단이가 얻어 걸린다. 그런 말입니다. 성춘향이 그렇게 많나? 없어요. 성춘향은 누가 데리고 가고 없다고. 나머지는 최다 향단이가 남아있는데 40이 넘도록 성춘향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향단, 에? 그도 안 되면 뺑덕어멈 이렇게 얻어 걸린단 말이에요. 여자 탤런트들은 백마탄 왕자를 찾고 있는데 백마탄 왕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얻어 걸린 게 백마끈은 마부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그게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사과예요. 이게 이 사과밭이니까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기준,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을 볼 것이냐, 품질을 볼 것이냐, 마케팅 시스템을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이런 교육 시스템을 볼 것이냐 등등을 체크해서 우열을 가리시면 될 겁니다. 소동파를 아시죠?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데 애자잡설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가 있습니다. 어떤 놈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을 좋아하는데 장에 갔더니 매를 한 마리 사면은 매 사냥이 최고다. 매가 많은 짐승을 잡아준다. 그래서 옳다 됐다 하고 장에 매를 사러 갔어. 사러 갔는데 이놈은 매를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매를 사온다는 게 오리를 사왔어. 오리를. 그래서 오리를 들고 산에 사냥을 갔는데 토끼가 팍 뛰어나가. 그러니까 오리를 내던지면서 저놈 잡아라 하고 던졌어. 근데 이놈은 오리가 날지를 않고 푸덕거리고만 있어. 그러니까 계속 잡아 던졌어. 했더니 오리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매가 아니라 오리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저는 날지 못하고 사냥도 못합니다. 나는 무슨 말이냐면은 애터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매가 아니라 오리예요. 오리예요. 돈을 어떻게 사냥을 해?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다시 말하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센터에서의 여러 가지 미팅,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여러 가지 대화와 후원, 이런 것을 통해서 매로 변신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매가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냥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듣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뇌가 흘러가도록. 자, 다음 육식동물 중에서, 포식자 중에서 가장 사냥 성공 확률이 높은 동물이 치타랍니다. 영국의 왕립 수의대학에서 야생 치타를 가지고 연구해본 결과 치타의 사냥 성공 확률이 26%. 다시 말하면 10마리를 쫓으면 2번 내지 3번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10마리를 쫓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파레토 2080 법칙에 맞아요. 다 잡는 게 아니에요. 8마리는 놓치는 거예요. 2마리만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친지 또는 친구 아는 분들에게 접촉을 해 여덟 사람에게 애터미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두 명 정도만 약간의 반응을 볼까 여덟 사람은 콧방귀도 안 깨요. 그게 자연 법칙이라니까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실망하지 마세요. 폴 마이어 같은 분은 미국 보험왕이죠. 보험왕이에요. 보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그분은 뭐라고 자기 책에 써놨냐 하면은 14명을 만나서 보험 들기를 권장하면 그 중에 한 명이 가입한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로얄클럽의 이 리더들이 그럽니다. 내가 로얄클럽에 올라온 것은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다. 많은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을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명 얘기해서 8명 잃어버리고 2명 건지고 이걸 많이 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맞아요. 자, 다음 노자와 상용. 노자의 스승이 상용이라는 분이랍니다. 노자라는 분 자체가 지금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상용이라는 기록에는 있어요. 상용이라는 인물도 전설적인 인물이면 틀림없으나 노자는 상용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상용, 노자의 스승 상용이 이제 중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자 노자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 없습니까? 마지막 교훈을 주고 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용이 입을 쩍 벌려. 이렇게 벌리더니 내 혀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럼 내 이빨은 있느냐? 없습니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한 것이 빨리 없어진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간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걸 상용은 마지막으로 노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자 철학이 나옵니다. 강한 것은 풀어져요. 그런데 요즘 강한 이빨은 해봐가. 그렇죠? 이빨이 없어도 살아요. 혀는 없으면 못 삽니다. 부드러운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또 혀가 없으니까 혀를 만들어 넣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다음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강태공이 이걸 받아서 강태공은 뭐라고 했냐? 유능재강 그랬어요. 부드러울 유자 능할능자 제압할제자 이거 굳셀강자입니다. 강태공의 삼약이라는 병서에 있는데 군대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부드러운 것이 능이 굳센 것을 제압한다. 실제로 옛날 전쟁에서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유능재강 양능재강 그랬어요. 부드러운 것이 능이 굳센 것을 제압하고 약한 것이 능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자기가 강하다고 파트너를 제압업이라고 하면 제압되느냐? 안 돼요. 아 이거 똑똑하네.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그렇게 돼버려요. 부드럽게 감싸야 됩니다. 부드럽게. 자 다음 돈을 짓지 말라. 애터미는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막 무대기로 낳아주지가 않아요. 차근차근하게 낳아줘요. 이걸 기다려야지.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꼭 말썽이 일어나.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라인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지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 황금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배를 찢어보니까 거의만 죽어버렸죠. 아까 당나귀 팔러 가다 당나귀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 말은 무슨 돈을 찢지 말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날 30대 이 아줌마가 아들이 있는데 아 이 아들 녀석이 돈만 보면 찢어버려. 돈만 보면 찢어버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거든. 이게 어떤 정신병인가. 왜 돈을 찢나.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데려갔더니 동네 병원 의사가 아 이건 심각한 심리적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보는데 아마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무슨 정신병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목사님 이러저러 저러 이러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라고 그럽시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한테 데려오세요. 데려왔어. 목사님이 돈을 또 주니까 찢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찢지 마 이 자식아. 그들은 안 찢어. 아무도 그걸 찢지 말라고 안 그러고, 응? 그거 찢으려고 하면 자식 찢지 마 임마. 그러니까 바보들은 절대 안 찢어. 그러니까 돈을 찢으려고 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걸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찢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 어? 무슨 거창하게 무슨 뭐, 어?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찢지 마! 딱 그러면 안 찢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떤 투기나 불법, 편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탈토지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도 있나? 근데 있어요. 이런 말이 시여 처녀 후여 탈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군사작전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 애터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여 처녀, 처음에는 처녀처럼, 나중에는 덫에 걸리려다 빠져나온 토끼처럼 빨리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지런한 사람, 애터미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 요령은 무엇이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지식이나 기법을 배우기 전에는 설치지 마라, 그런 말, 설치지 마라. 왜?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모르고 설치는 사람은 꼭 일을 저질러라. 그러니까 배울 때까지는,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는 처녀처럼 얌전하게 그렇게 배우라. 그리고 후여, 나중에는 그걸 다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토끼처럼 열심히 해라. 날래게 해라. 날래게. 날래게 해라. 애터미 사업의 성공 비결도 손자병법에 있는 것처럼 시여 처녀 후여 탈토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배우면서 얌전하게 그렇게 하다가 알고 나면 잽싸게 움직여서 목표물을 탈취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 눈덩이 효과는 맨 처음에 눈을 굴리면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굴리면 나중에는 어른도 어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이걸 스노우폴 이펙트라고 합니다. 눈덩이 효과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뭐 저렇게 뭐 평범한 주부가 5년 만에 이 소득이 연봉 5억이 되느냐. 그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덩이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하급수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자, 어떤 이 임금을 주기 싫어하는 노랭이 사장님이 임금을 자꾸 깎으려고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들어가서 저는 임금 조금만 받겠습니다.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모레는 4원 주시고 가만히 얼른 계산해 보니까 300원이면 되겠거든. 인간은, 우리는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익숙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는 잘 못해요. 왜? 곱하기 나누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곱하기의 개념이에요. 자,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한 달 31일, 자금의 31일인데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되니까 얼른 계산하면 아, 이 자식은 임금 3,000원만 주면 되겠네. 그렇게 되질 않아요. 봅시다. 계속 넘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29일이 되면 5억 3,687만 912원인데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기하급수입니다. 31일이 되면 10억이 돼요. 그러니까 1원이 한 달 만에 10억이 돼요. 10억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요 급수가 중간에 끝나버리면 20일이 돼도 52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20일에도 나머지 10일이 전체를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무한단계 적립이라는 게 거기에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는 무한단계 아니죠. 몇 단계 끊어버리죠. 그러면 여기 20단계 끊어버려도 5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단계를 넘어가면 5억, 10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유비무한. 이것은 서경에도 있고 춘추좌전에도 있는 말인데요. 미리 준비해두면 훗날 환란이 없다. 그 말이죠. 미리 준비해두면 훗날 근심될 것이 없다. 젊었을 때는 뭐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그러는데 벌써 이제 연륜이 많아지면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굴을 세 개 파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하나 드셨을 거고 또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연금이 있을 테고. 근데 또 공무원들도 요즘 좀 불안하죠. 계속 깎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언제 그것이 반토막이 나버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한 사이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 편안할 때 언제가 편안하냐? 그래도 내가 사지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걸 편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춘추좌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직체. 이것은 사기 바로 항우장수 항우장사 를 그 이 써놓은 항공기에 들어 있어요. 선즉 먼저 선수를 치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면 항우가 이런 말을 하면서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보다 앞서서 일을 도모하면 앞지를 수 있다. 그러면 앞지를 수 있다. 아까 비류당의 당나귀처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결국 굶어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결심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에게 제압당합니다. 선적죄인 잊지 마세요. 선적죄인. 자, 다음. 요 병에다가 파리하고 벌을 집어넣었어. 벌을 집어넣고 어두운 곳으로 병에 입구를 이렇게 놔뒀어. 그런데 벌은 고정관념이 있답니다. 벌의 고정관념은 뭐냐 하면은 문은 탈출구는 밝은 곳에 있다. 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요걸 버리질 못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탈출구는 밝은 곳에 있다. 근데 파리 놈은 막무가내야. 그건 나는 모르겠고. 여기다 둘을 집어넣었더니 벌은 계속 밝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어. 파리 이놈은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탈출을 해. 어둡고 밝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탈출을 해.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곳에도 문이 있을 수 있다. 어두운 곳에도 문이 있을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말을 근사하죠. 쉽게 말하면 다단계. 이게 어두운 곳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밝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굴을 팔 수 있는 문이 있을 수 있다. 최종 결론은 결심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 만일 당신이 그걸 갈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타이어가 펑크나가 그 뭐 나쁜 태도가 같다면 부정적인 태도, 교만, 불통, 핑계, 게으름, 비도덕적인 행동, 이기주의, 아까 처음에 합리적 바보처럼. 네, 다음. 자, 태도, 애티튜드죠. 영어 알파벳을 꼭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싹 합해보면 순서 100점이 딱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1%만 되고 나머지 전부 태도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능력은 오리에 오리.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애터미의 정신, 원칙 중심, 그리고 동반성장, 나눔의 문화를 계속 하다 보면 드디어 오리가 매가 돼서 월천택, 월천남이 됩니다. 자, 5년 후, 3년 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전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